예, 이제 자이로 센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이로 센서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뭐 이게 자이로 센서를 배우는 그런 과정은 아니니까 그냥 잠깐 이게 뭐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억세스가 된다라는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원래 제 목적은 이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참조 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직접 코딩을 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러면은 제가 집에 못갈것 같아서 이걸 좀더 많이 드리고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고민을 한번 또 진행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이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력 이런 거를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방향과 회전 뭐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이로스코프하고 엑셀러로미터를 같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이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XYZ 축으로 해가지고 방향성을 어떻게 나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엑셀러미터에서 이제 그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이로스코프용으로 저희들이 실습에 사용하는 거는 그 MPU9250이라는 요런 그 센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아주 제너럴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센서예요. 이게 이제 구축 센서가 되는데, 이게 구축이 어떻게 되냐면은 3축에 자이로하고 3축 엑셀러로미터하고 3축 마그네토미터 이렇게 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이게 하나의 칩으로 사실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 여기 뭐 멀티칩 모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안에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성된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칩처럼 억세스를 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두 개의 다이가 인테그레이트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벤센스에서 나오는 3축 자이로스코프하고 3축 엑셀러로미터하고, 그 다음에 그어 여기 아사히 카사인가 뭐 그쪽일 거예요. 그래서 AK8963이라는 3축 그 마그네토미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기능은 먼저 그 내부에 그 디지털 모션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 3축 맴스하고 맴스 자이로스코프하고 3축 엑셀러로미터, 3축 마그네토미터, 그다음에 이제 그 템퍼러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칩 같은 경우는 호스트 인터페이스가 SPI, 앞에서 제가 SPI 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SPI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요 칩에 있는 요 센서 값들을 읽기 위해서는 SPI 시리얼 버스를 써서 억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2C 인터페이스도 사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뭐둘 중에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시다시피 뭐 SPI는 1MHz까지 이렇게 좀 빠르게 동작을 하고 있고, I2C는 400kHz 이 정도로 좀 패스트 모드라고 하더라도 좀 느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SPI를 빠르게 읽고 쓸 때는 사용을 합니다. 지금 SPI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때 보면, 지금 SPI 버스가 지금 이 커넥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센서는 3.3V로 동작하게 돼 있어서 3.3V랑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SPI 버스가 보면은 제일 먼저 칩 셀렉트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칩 셀렉트. 요게 커넥터에는 24번 핀이고, 요게 이제 이 보드의 시그널 네임은 SPI 제로 칩 셀렉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보면은 요 타겟 센서에는 NCS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SPI 버스는 클락을 필요로 해요. 클락을. 그래서 여기 SCLK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 앵커 3에 SCLK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호스트라고 그러면 데이터를 주는 쪽, 주는 쪽. 호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SPI 제로 D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라는 거는 데이터 인풋이에요. 이 데이터 인풋을 우리가 그 SPI 시그널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게 마스터가 인풋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에서 그 MISO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인풋은 어떻게 되겠어요? 센서가 사실은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센서는
그 데이터 아웃핀과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데이터 아웃핀이 있어요. 호스트의 데이터 아웃은 이게 마스터 아웃, 그 다음에 슬레이브 인풋 가지고 MOSI라고 부르고 있고, 이거는 센서의 데이터 입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하실 때 요 두 신호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뭐 인터럽트 시그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진 않을 거예요. 우리 실습에서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그 발생되는 그런 뭐 어떤 값이 변한다든지 했을 때 인터럽이 발생할 수 있고, 인터럽 서비스 루틴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시그널입니다. 근데 현재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오픈 상태로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원 VCC하고 3.3V하고 그라운드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MPU 9250을 위해서 SPI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먼저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은 MSB가 먼저 전송이 돼요. 여러분들 MSB하고 LSB 아시나요? 아시죠? 네, 그래서 MSB가 먼저 전송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MSB가 전송되는 거는 데이터가 언제 이렇게 래치가 되느냐면 SCLK 라이징 엣지. 그러니까 슬레이브 입장에서 SCLK가 딱 하이로 올라가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데이터를 래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언제 변화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SCLK의 폴링 엣지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건 규약이에요, 규약. 그리고 그 요거는 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요그 라이징 엣지에서 데이터가 래치될 거냐, 아니면 폴링 엣지에서 데이터가 뭐 변화될 거냐, 이런 것들은 SPI의 스펙 중에 스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라이징 엣지에서, 어떤 거는 레벨에서, 어떤 거는 로우 레벨, 어떤 거는 폴링 엣지,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래치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SPI의 스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디바이스의 스펙에 따라서 대부분 호스트에서는 이 모든 거를 다 지원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MPU 9250은 최대 속도가 1MHz까지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SPI를 이용해서 리드나 라이트를 할 때, 리드나 라이트를 할때 지금 16 또는 그 이상의 클락 사이클 동안에 데이터를 읽거나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 클락이다 그러면은 16 비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2 바이트. 그다음에 여기 보면 더첫 번째 바이트, 첫 번째 바이트는 SPI의 어드레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 SPI 어드레스가 있는데, 지금 그 포맷을 보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드레스가 0에서부터 A6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드 라이트 빗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인터페이스를 써서 읽겠다 또는 쓰겠다, 요 정보를 요 어드레스를 보낼 때 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이로 센서에 어떤 값을 읽겠다 그러면 리드 오퍼레이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리드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값을 요 어드레스와 함께 첫 번째 바이트에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라이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이트에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드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바이트에는 이렇게 그 어드레스와 리드를 하겠다라는 정보를 보내고, 그러면 그 다음 바이트에서 데이터가 읽혀지는 그런 절차로 움직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디바이스의 어드레스예요. 예. 디바이스만, 이게 사실 SPI도 어떻게 보면은 그 표준이거든요. 이제 표준인데 약간씩 이그 디바이스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모드 0, 모드 1, 모드 2, 모드 3 해가지고 뭐 라이징 엣지에서 뭐 래치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디바이스를 설계하는 데서 이거를 모드 0로 했느냐 1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드 0를 써요. 근데 일부
장치해서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해놓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예. 그렇죠.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SPI 디바이스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요거를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그 데이터시트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가 이렇게 쫙 있어요.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억세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이 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억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저는 이게 말로만 설명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시트를 보면 거기에 이제 타이밍들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참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자이로스코프가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하려면 제가 원래 의도를 했던 거는 이거를 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드리면 사실 매뉴얼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해서 억세스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사실은 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자이로스코프라는 센서를 억세스를 할 때는 SPI라는 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억세스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센서를 억세스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타이젠이라는 OS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SPI 버스로 어떻게 억세스를 하는지 그 방법을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타이젠에서는 그 페리페럴 장치를 위해서 표준화된 그런 API를 제공을 해요. SP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SPI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페리페럴 IO의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이제 페리페럴 SPI 오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치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오픈을 할 때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냐면 버스라는 정보와 칩 셀렉트라는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버스라는 정보와 칩 셀렉트라는 정보는 뭐냐면 우리가 그 CPU, 그러니까 CPU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AP에 보면 SPI 버스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SPI 버스에는 여러 개의 장치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버스 중에 어떤 걸 쓸 건지 그 다음에 장치 중에 어떤 걸 쓸 건지 그거를 지정하는 게 이 버스와 칩 셀렉트 신호입니다. 칩 셀렉트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슬레이브 디바이스 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SPI 버스를 핸들링하기 위한 자료 구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쓰기에 앞서서 이 오픈이라는 동작을 해주고 사용이 완료되면 이와 같이 페리페럴 SPI 클로즈라는 API를 이용해서 닫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픈과 클로즈고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 SPI 디바이스를 쓰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쭉 몇 가지가 있어요. 속도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전송할 건지에 대한 방법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트랜스퍼 모드. 여기 보면 SPI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이 트랜스퍼 모드는 아까 보면 제가 뭐 라이츠 개체에서 데이터를 레치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그 모드 제로라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드 제로라는 거를 아마 써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 오더. 우리가 지금 현재 MPU 구역 같은 경우에는 MSB 퍼스트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SB가 먼저 사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쓸 거다라는 걸 여기다 지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워드당 그 전송하는 넘버 오브 비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8빗 또는 뭐 16빗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MPU9250은 기본적으로 어드레스하고 데이터가 전송됐었잖아요. 그러면 16빗이 이렇게 전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 우리가 이제 그 아까 SPI 버스의 속도를 뭐 최대 1메가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1메가로 뭐 하시든 아니면 그 이하의 적당한 속도로 하시든 지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리드 라이트가 있어요. 리드 라이트는 말 그대로 리드는 읽기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드레스 보내고 그다음에 아까 보면 리드 라이트 플래그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리드를 하겠다라는 거로 지정한 다음에 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바이트 구간에서 데이터가 읽혀져 오는 그런 순서로 움직입니다. 뭐 라이트는 바로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연달아서 보내면 되겠죠. 익스체인지는 보내고 받고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SPI 버스는 이 보내는 동작과 받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아까 보면은 그 마스터 아웃 신호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로 보내는 동작을 하고 있고, 그 보내는 거에 따라서는 마스터 인이라는 시그널로 계속 그 리스폰스가 계속 올라와요. 그 버스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PI 버스 같은 경우는 리드와 라이트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리드나 라이트도 방식 자체는 이게 움직이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냥 단지 그냥 구분이 돼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PI 디바이스를 써서 우리가 이제 액세스를 하는데, 자, 지금 저는 이게 그 과거에서부터 쓰던 거를 쭉다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타이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모델 네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 ETC 밑에 가면은 이제 모델 컨피그 밑에 모델 네임이라는 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네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장치가 어떤 장치냐라는 거를 구분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뭐 API가 됐든 이런 것도 선택적으로 쓸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모델 네임을 이제 앵커 3로 이렇게 해놨어요. 앵커 3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실 때이 앵커 3라는 모델 네임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버스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르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소스를 제가 뭐 기존에 뭐 라즈베리 파이에 썼던 거, 뭐 아틱에서 썼던 거 이렇게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예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SPI 버스를 핸들링하기 위한 구조체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9250 스피드, 아까 최대 1메가헤르츠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메가헤르츠라는 걸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뭐 굳이 꼭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그냥 직접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비트 퍼 워드, 아까 보면은 첫 번째는 어드레스, 두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 16비트 안으로 전송한다. 이것도 뭐 굳이 이렇게 선언을 안 넣고 직접 그 함수에서 지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쭉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버스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버스를 초기화할 때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뭐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냐면은 이 모델 네임을 가지고, 아까 제가 모델 네임 말씀드렸었잖아요. 모델 네임을 가지고 앵커 3인 경우에 버스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다 모델 네임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모델 네임 읽어다가 이게 어떤 모델인지 판단해서 버스를 지정하기 위한 거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버스에다가 직접 값을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그 부분이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SPI 버스를 핸들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오픈이 있습니다. 자, 오픈이 있고, 지금 버스, 지금 현재 우리가 앵커 3 같은 경우 버스 제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칩 셀렉트도 제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핸들러 구조체였었죠. 핸들러 구조체를 주고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는지 보고, 오픈이 제대로 안 되면 에러를 출력하고 빠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모드를 세팅을 해요. 자, 아까 모드는 이거 어디에서 데이터를 내추럴 거냐라는 걸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페리페럴 SPI 모드 제로라고 제가 써 있는데, 이건 이제 그 페리페럴 IO에 선언되어 있는 그 모드 방식이에요. 뭐 0, 1, 2, 3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0번을 쓰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오더, 우리는 아까 MSB 먼저 보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MSB를 먼저 보내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그 페리페럴 SPI 모드라든지 페리페럴 SPI 빗 오더 MSB 이런 거를 썼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따로 앞에서 선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죠? 자, 이거를 쓴 거는 뭐다?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보면 페리페럴 IO라는 거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 정보를 읽어온 거예요. 읽어와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트 퍼 오더, 아까 앞에서 선언한 16비트를 여기다 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를 적어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이제 SPI 버스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SPI 버스라는 걸 쓰려면 먼저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리드 라이트 동작을 구현을 해야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리드 동작이 있어요. 자, 리드 동작은 여기 지금 어드레스하고 값, 요 정보를 가지고 읽으러 와요. 이게 지금 탭이 왜 이렇게 다 망가져 있대? 하여튼 탭은 좀 무시를 하시고 그냥 보세요. 자, 어드레스하고 값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이런 변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선언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리드 동작이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릴 때 리드라이트 플래그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일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일로 지정하는 거죠, 그죠? 0x80을 오어링을 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어드레스를 요 TX하고자 하는 요 데이터, 내가 지금 여기 템포러리로 버퍼를 하나 더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TX라는 거를 두 바이트짜리로 지금 잡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이트에다가 요 어드레스 정보와 리드라이트 정보를 썼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TX와 RX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 페리페럴 SPI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여기 TX에 있는 정보는 라이트가 이루어질 거고, 리드된 데이터는 요 RX 버퍼로 읽혀져 올 겁니다. 지금 요 RX 버퍼에는 읽혀져 온 정보에서 지금 보면은 RX 제로에 처음에 밸리드한 값이 읽혀져 올 거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8빗, 그러니까 한 바이트만 밸리드한 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엔드를 해서 0xFF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드 동작을 하고, 그다음 이제 라이트 동작을 하게 되면, 아, 이거 두 개는 다 바이트 단위예요. 그래서 바이트 단위고, 여기 보면 사이즈가 2로 돼 있죠. 2로 돼 있는 건 뭐냐면 리드와 라이트를 두 개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2바이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은 라이트 바이트가 있어요. 라이트 바이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어드레스와 밸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오죠. 여기 어드레스는 라이트 하고자 하는 요 MPU 9250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 어드레스 값은 제가 헤더 파일에다가 다 정의를 해놨어요. 정의를 해놨고, 사실은 그 제가 이따 드릴 거예요. 헤더 파일에 정의해놓은 거는. 하여튼 정의를 해놨고, 그 정의된 어드레스에다가 요 해당하는 값을 라이트하는 그런 동작이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트랜스미터고자 하는 그 템포러리 버퍼에 어드레스를 적어주고, 지금 보면 요 어드레스를 적어줄 때 얘는 지금 0x80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오링을 해줬잖아요, 리드 동작을.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없이 바로 해주고 그 뭡니까, 그냥 어드레스만 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 보면 TX1이 있고 TX0가 있는데, 지금 어드레스가 먼저 라이트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 TX1에 어드레스가 들어가고 TX0에 밸류가 들어가요, 그죠? 왜? MSB를 먼저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페리페럴 SPI 트랜스퍼라는 API를 써서 우리가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자리가 남아가지고 그냥 여기다 놓은 건데, 이제 아까 앞에서 여기 이니셜라이저 할때 요거를 했으면 나중에 사용이 다 끝나면 여기서 클로즈하는 동작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자리 남아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요. 지금 우리가 취하는 거는 한 바이트만 취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 사실은 이게 한 바이트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한번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FF를 해준 겁니다. 예? 아, 반드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이거 원래 그냥 한 바이트입니다. 한 바이트 데이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억세스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자이로스코프를
이제 매주하고 엑셀러로미터 밸류를 읽어오고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하면 되는지 제가 절차를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이 절차와 매뉴얼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제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SPI 페리페럴 IO를 초기화를 해요. 뭐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함수 이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MPU 9250을 초기화를 합니다. MPU 9250은 지금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화한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MPU 9250 초기화하는 데서 뭐냐면은 먼저 이 장치가 뭐다라는 정보부터 한번 읽어와요. 우리가 뭐 대부분 페리페럴 장치들을 쓸 때는 보면 바로 리드라이트 하면서 막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장치가 부턴은 있는지 제대로 동작은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보통 ID라는 값을 읽어오잖아요. 그래서 ID 값이 맞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떠어떠한 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초기화 동작에서는 그 ID 값을 먼저 읽어오고 그리고 이 장치를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작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레지스터 뭐에다가 설정해서 뭐 리셋하고 그 다음에 뭐 초기값 뭐 설정해주고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 동작들을. 요거는 뭐 지금 함수명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굳이 이건 안 해도 돼요. 근데 요 함수명은 참고로 제가 드리는 샘플 소스에 있는 함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MPU 9250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도록 스타트를 시킵니다. 지금 스타트 매주하는 또 API가 이렇게 함수가 제가 만들어 놨어요. 스타트한 다음에는 이제 자이로 센스에서 읽어오면 되겠죠. 읽어올 때는 이런 자이로 리드 또는 엑셀러 리드 뭐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읽어와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필수라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떤 방식이 됐든 읽어오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온 값을 현재 그 로그 아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앞에서 했던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동작이 모두 다 끝나면 이제 MPU 9250 요거 아까 매주 스타트 했었잖아요. 그럼 먼저 스탑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SPI 버스도 다 썼으니까 쓴 것들은 이제 클로즈를 해주는 그런 절차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뭐 지금 간단하게 SPI 버스 어떻게 쓴다라는 것만 설명해주고 이걸 하라고 그러면은 좀 답답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 사이트를 좀 주었어요,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GitHub에 MPU 9250을 써서 이게 뭐 보더 플라이 뭐 이런 그 샘플 소스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요게 이제 사실은 뭐 C나 뭐 C++ 이런 제가 확실히 기억을 안 나는데 지금 제가 두 개를 들었는데 C나 C++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뭐 많이 쓰는 아두이노나 이런 데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MPU 9250을 찾아보면 그런 소스들이 인터넷에 쫙 있습니다. 쫙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타이즌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SPI 버스로 읽고 쓰고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C나 C++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SPI 버스를 억세스하는 방법은 거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MPU 9250이라는 걸 억세스를 하는 거는 지금 이두 가지의 제가 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뉴얼은 또 인터넷 찾아보면 MPU 9250에 대한 매뉴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서 이제 소스를 구현을 하셔야 돼요. 자, 소스를 자 구현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최종 목표는 뭐냐면 여기 자이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절차대로 SPI 버스 초기화하고 디바이스 초기화하고 그리고 여기 스타트 메저 해가지고 이제 그 메저를 시작을 할 겁니다. 메저를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 뭐 자이로 읽고 엑셀러로미터 읽고 뭐 마그네트 읽고 그리고 나서 뭐 앵글 값 계산을 해서 출력하는 이런 동작들을 여기서 쭉 하고 끝나면 메저 끝내고 그 다음에 SPI 버스 클로즈하고 이 작업을 일련적으로 쭉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실 여기에 있는 거는 제가 어떤 거를 참조를 했느냐면 앞에서 제가 예제 중에 여기 보면은 그 블루 닌자라고 이렇게 있어요. 블루 닌자. 이게 일본에 있는 어떤 사이트 같은데 그 MPU 9250으로 해서 그뭐 블루투스로 이렇게 그 센서 값 변경되면 정보 전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이트를 참조를 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약간은 여기 타이젠에서 돌수 있도록 가공을 한 겁니다.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이렇게 가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동작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디로그 유틸로 해가지고 동작을 시키겠죠. 그 동작을 시키면 이와 같이 뭐 자이로 값, 엑셀로미터 값, 마그네토 값, 뭐 앵글 값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센서를 이렇게 뭐좀뭐 흔들어 본다든지 앞뒤로 이렇게 해보면 그 값이 변동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 값은 X좌표, Y좌표, Z좌표 요세 개의 값이 이렇게 변동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변동될 때 보시면 변동될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아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요 값이 이렇게 플러스로 되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로 되고 요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직접 하시는 건데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네. 리눅스 커널에 그건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고요. 사실 이 드라이버도 여기 뭐 리드나 라이트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쭉 트레이스를 해보면 리눅스 커널에 있는 리드 라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위에 한 단계가 더 씌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인풋 디바이스로 타이젠에서 뭐 그렇게 쓰는 API가 열려 있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안 해봤어요. 제약은 많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예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고 인풋 디바이스에 있는 거를 가져다 값만 가져다 쓰는 방법도 찾아보면 뭔가 있겠죠.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저희들은 실제 할 때는 다 드라이버에 있는 거 쓰죠. 사실상. 드라이버에 있는 거 씁니다. 이거 예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사실 드라이버에서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써도 제가 보니까 별로 크게 뭐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할수 있죠. 그건 어차피 뭐 장치 드라이버로 인풋 디바이스로 잡히는 거니까. 페리페럴 IO에서 직접 억세스하는 건 없죠. 지금 타이젠은 이게 직접 사용자가 억세스하는 거는 없어요. 다요 페리페럴 IO나 이런 표준 방식을 통해서 억세스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고 근데 이거 드라이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때는 인풋 디바이스 쓰시면 돼요. 왜? 어차피 인풋 디바이스 쓰면은 그 이벤트가 그대로 앱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앱에서 한다고 했을 때 예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유스 케이스를 못 봤다? 직접 받진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보죠. 어떻게 되나?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저 뒤에 저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예제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앱에서 이런 장치를 직접 건드리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효율적이죠. 그런 때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재량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죠. 이제 네, 재량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죠. 이제 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메모리 뭐 문제 생기고 그러진 않을 건데 그건 대부분 이제 사용자의 오류로 발생을 하겠죠. 네, 그저 그런 거일 것 같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단지 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용자 영역에서 이런 IO 장치들을 액세스를 할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사실 뭐 리눅스에서도 동일하게 다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똑같은 방식입니다. 맞죠. 뭐 트렌드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꼭 가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은 사실 저희들이 그 IO를 액세스할 때이 방식을 썼어요. 예. 이 방식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냥 드라이버 단에서 다 오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에는 앱 쪽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썼죠. 의외로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다 보면 편해요. 사실상. 예. 뭐 밑에서 다 해가지고 막 위로 올리고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밑에는 그냥 놔두고 위에서만 딱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시게 될 건데 사실 지금 처음부터 다 하라고 그러면은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혹시 어제 제가 드린 소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그놈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게요. 근데 제가 그냥 돌려서 돌것 같으면 안 드렸을 거예요. 그 자이로 센서를 액세스하는 부분만 제가 거기 공유를 해드렸고 SPI 쪽 초기화하고 리드라이터하고 하는 거는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이로 센서도 그 초기화하는 단계의 일부분은 제가 빼놨어요. 제가 근데 그 빼놓은 부분에다가는 여기다가 이렇게 구현해 주세요. 함수는 뭐 쓰고 요건 어떻게 하고 그걸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서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뭐 완벽하게 어떤 걸다 이해한다기보다는 아, 요런 절차로 움직이는 거구나라고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소스는 드릴 거니까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신 거에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붙여놨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소스 구성은 또 어떻게든 상관없고, 자, 일단은 잘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목표입니다. 자, 진행하시죠.
보드 안 가져오신 분들은 나와서 가져가시고요. 센서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헤더 파일에 보면은 npu9250. 헤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지금 제가 구조체를 쭉 만들어놨는데 뭐 이게 다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아까 제가 그 기더브에 보면은 그 블루 닌자라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를 참조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각종 이렇게 그 변수들 구조체들을 쭉 선언을 해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해당하는 그 요 칩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 어드레스들이에요. 레지스터 어드레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레지스터 중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여기 뭐 레지스터 Who am I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레지스터의 그 특정 그 비트 요 후에메라는 레지스터를 읽어 보면 이게 NPU9250인지 아닌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기화할 때 이거부터 체크가 이루어질 겁니다. 요 레지스터부터. 그래서 뭐 요런 레지스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레지스터들을 여기다 선언을 해 놨기 때문에 액세스를 할 때는 요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 액세스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내부에 보면 NPU9250 내부에 별도로 AK8963이라는 그런 센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마그네틱 센서가. 그래서 그거 관련된 레지스터 값이 이렇게 또 선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함수들이 이렇게 그 선언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헤더 파일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하나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뭐 소스는 드렸다고 했는데 뭐 다른 부수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가 그 드린 소스는 완전한 소스가 아니에요. 완전한 소스가 아니고 특히 그 SPI 쪽을 억세 써는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구현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제가 이제 PPT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스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그 메인 함수에서 여기 SPI 자이로 테스트 메인이라는 걸 호출하면은 이 자이로 센서 테스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시작을 하는데 여기 지금 아마 시작이 되면 먼저 여기 리소스 MPU9250 SPI init 이거를 호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호출하는데 지금 아마 이 함수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SPI 관련된 부분은 다 빠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함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다음에 또 있어요. MPU9250 디바이스 이니셜라이즈 하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함수 자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 여기서는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MPU9250을 초기화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 주시면 돼요. 그 초기화하는 함수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리소스 MPU9250 DEV init이라는 이 함수 있죠. 이게 초기화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절차 중에, 자 지금 먼저 initialize SPI peripheral IO 해가지고 요거는 함수가 이렇게 리소스 MPU950 SPI init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MPU950 디바이스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는 SPI 버스를 초기화하는 거고 밑에는 디바이스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초기화하는 부분은 아까 소스에서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호출을 하면, 요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럼 요 함수에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먼저 여기 who am I라는 거를 읽어요. 요 who am I라는 걸 읽을 때는 요 레지스터 요거를 이용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읽을 때는 여기서 뭐 어떻게 읽는다라는 함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SPI read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읽어서 만약에 요 리턴된 값이 71이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92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250이면 브레이크에서 그 다음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9250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false를 리턴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9250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쭉 이제 MPU9250을 뭐 리셋하고 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읽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쭉 초기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사실 이 과정을 전부 다 구현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그 매뉴얼을 보고 하든가 아니면은 앞에서 제가 레퍼런스로 드렸던 사이트를 보고 구현을 하든가 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는 구현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되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디바이스 초기화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디바이스의 정보를 읽어서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는 이 부분만 구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 이제 SPI 초기화하는 거 구현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초기화하는 거 구현해서 정상이면 그 다음으로 가고 에러이면 또 에러 처리를 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스타트 메저라는 거를 호출을 해요. 이 스타트 메저라는 함수는 제가 여기 구현을 또 해놨어요. 자 보시면 여기 스타트 메저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스타트 메저에서 보면 여기는 뭐 따로 여러분들이 손대실 건 없고 그냥 구현이 쭉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구현이 돼 있는데 이 스타트 메저를 할 때 보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보면 여기 리소스 MPU9250 라이트 바이트라는 걸 호출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아마 또 구현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SPI 관련된 부분은 다 구현이 안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함수를 또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되죠. 구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앞에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write 함수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여기 보면 또 리드 함수도 이렇게 사용이 돼요. 뭐 리드 함수 이렇게 리드 자이로 할 때는 리드 함수가 그렇게 사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리드 함수도 만들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제 루프를 돌면서 제가 뭐를 하냐면 값을 읽어요. 자, 먼저 뭐를 읽었느냐면 자이로 값을 읽었어요. 그죠? 자, 자이로 값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저 위에 보면은 그 MPU 9250뭐 리드 해가지고 이렇게 읽는 게 있을 거예요. 자이로하고 엑셀러미터하고 제가 그 읽는 함수는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그죠? 그리고 이 함수에서 들어가는 아규먼트도 어떻게 넣으라고 제가 여기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자이로 값하고 엑셀러미터 값을 읽어서 여기다가 표출하는 그런 절차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다한 다음에는 스탑 메저를 호출하고 SPI 피닛 요거를 호출하죠. 그죠? 아마 여기 SPI 피니셜라이저 하는 부분도 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 피니터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파일 내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SPI 관련된 함수 구현해 주시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몇몇 가지 구현이 안된 부분을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뭐를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요거 헤더 파일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헤더 파일 추가해서 쓰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저는 한 시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못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여기 안 되셔도 잠깐 여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 일단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SPI 제로 테스트 자이로 테스트 메인이라는 거를 뭐 직접 호출하시든 어떻게든 호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C 빌드하다가 에러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건 잡으셔야 돼요. C 빌드 에러는 여러분들 코딩 잘못이니까. 자, 이거를 호출하면은 여기서 맨 앞에서 이제 SPI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리소스 MPU 9250 SPI init 요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함수는 현재 이 파일에 구현이 안돼 있어요. 요거는 구현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아까 슬라이드에 대해서 보여드린 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임플리먼테이어가 또 있어요. 이건 뭐였냐면 이제 그 MPU 9250 디바이스 이니셜라이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MPU 9250 디바이스 이니셜라이즈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그 이니셜라이저는 함수명을 적어드렸어요. 그 함수명이 뭐냐면 요거예요. 리소스 MPU 9250 DVinit. 그래서 요거를 호출하시면 돼요. 처음에. 자, 이거를 호출을 하는데, 자, 호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read who am I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who am I 이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장치가 존재를 하는지 체크를 하려면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은 MPU 9250 레지스터 중에 who am I 레지스터가 있어요. 요거 선언된 거는 아까 헤더 파일에 선언이 돼 있다고 그랬었죠. 어딨어요?
어디 있지? 후 m i 여기 헤더 파일에 여기 선언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으면 그 값이 이게 어떤 장치다라는 값을 나타내 줘요. 그래서 그 값이 71이면 MPU 9250이 있는 거예요. 요 버스에. 자, 그래서 있으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서 그다음 초기화 작업을 하고, 만약에 요거를 못 찾잖아요. 값이 엉뚱한 값이 넘어와요. 그러면 에러가 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구현을 해줘야 되죠. 뭐를 구현을 하냐면, 요 MPU 9250 후에마이 레지스터를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어오는 펑션을 구해야죠. 구현을 해야죠. 그죠? 요 값을 읽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방식으로 리드를 한다. 그럼 요 리소스 MPU 9250 리드 바이트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서 값을 읽어서 요 밸류라는 포인터로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죠? 또 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구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구현하라는 거냐? 뭐 궁금하시면은 여기에서 보면 리드 함수 쓰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리드 함수 쓰는 데들이. 그런데 참조해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리드 자이로 보면은 여기 리드 바이트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럼 어드레스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터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드 함수는 어떻게 여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이트 함수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라이트 함수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다 하게 되면 이제 최종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리드 바이트 함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리드 바이트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바이트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은 SPI 초기화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 부분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기 초기화는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SPI 피니셔, 여기 피니터인데도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DV init, 아까 보면은 그 리더는 부분이 빠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고 허락해서 만들어 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읽어 와서 71이면 브레이크 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상적으로 되어져야 그다음에 이니셜라이즈라고, 이게 안 되면 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잘못 연결을 했든가, 아니면은 그 함수, 리드 바이트 함수를 잘못 만들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쪽을 디버깅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자, 이거를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소스를 공유를 해드릴까요? 그 이거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디다 공유를 해드리지? 그 저거 있어요 혹시? 네, 그 가지고 오실래요? 제가 왜 쭉 처음에 헬로우 테스터하고 그리고 PWM하고 자이로하고 이렇게 지금 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쭉 해오셨으면 프리빌리지나 이런 게 다 돼 있을 거고, 혹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셨으면 아마 그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신 분은 새로 그거를 싹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그 뭐 로그 태그도 해줘야 되고 프리빌리지도 선언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했던 거를.